좋아하는데 싫어해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엄마네.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 평소에 좋아하고 뭔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글을 처음에 쓴 거는 시로 시작했다가 작사도 취미로 하는데 작사를 하면은 그거에 맞는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만들까 또는 어떤 앨범 표지를 하면 좋을까를 약간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그림으로 미흡하지만 해봤었어요. 네. 근래에는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왜 나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겨울을 알게 됐을까 하면서 사람들 마음은 왜 다 지나가야 뭔가를 다시 그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어그 슬리퍼. 난방을 해도 손발이 차서 어그 슬리퍼가 있어요. 이렇게 슬리퍼인데 이렇게 에스키모인처럼 이렇게 신는 슬리퍼를 제가 사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립밤. 입술이 엄청 터서 제가 입술 뜯는 게 너무 많아서 멤버들이 그만 뜯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립밤을 진짜 엄청 덕지덕지 바르고 잡니다, 매일. 패러글라이딩을 꼭 해보고 싶어요. 한다고 한 지 지금 3,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행을 못해서 뭔가 패러글라이딩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데 싫어해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작곡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탑라인 같은 걸 만들어보고 있어요. 뭔가 나를 표현하는 노래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탑라인을 조금씩 재밌게 해보고 있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못해서 제가 하지는 않고요. 유튜버분들이 게임하는 걸 잘 찾아봐요. 근데 공포게임을 또 못해서 남이 하는 걸 봅니다. 유치한데 너무 뻔한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앨범 1, 2, 3, 4, 5 해서 하이틴 느낌으로 처음에는 뭐 치어리딩이 들어간 느낌으로 열고 두 번째 곡은 뭔가 조금 잔잔한데 그런 노래 넣고 이렇게 약간 좀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한번 했었어요. 감사해요. 단점은 너무 외롭고 멤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장점은 나를 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니즈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 스스로 하다 보니까 몰랐던 저의 부분도 다시 알게 된 느낌이 있고 단점은 너무너무 외롭다는 게 단점입니다. 승희? 승희 좀 많이 생각나는 게 승희는 그냥 뭘 보다가 제가 생각나면 그냥 문자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해준다는 게 느껴져서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다 기억이 남아요. 이 곡은 내가 어떻게 메이킹을 했는지, 이 곡은 또 어떻게 메이킹을 했는지.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숲의 아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했지만 다음날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엄마네. 부끄러워. 이거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전 소소한 것들이 오히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멤버들이랑 그냥 둘러앉아서 숙소 생활 같이 했을 때처럼 멤버들이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하고 싶어요. 난 멤버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네요. 어렵네요. 하고 싶다까지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팔씨님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무드로 한번 노래를 해보고 싶고 해리 스타일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리 스타일스님과 또 해보고 싶어요. 네. 주변에서는 막내딸 같은 스타일 되게 어울린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뭔가 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몸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니까 뭔가 몸으로 표현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액션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네,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외로워할 것 같은데
혼자 놀 것 같아요. 저 혼자 되게 잘 노는 편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근래에도 봤거든요. 또 많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 한 명씩 시간 될 때 잠깐 보고 소소한 얘기 정도만 하고 인사 빠이빠이 하지만 보고 싶을 땐 또 문자로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턱 끝까지 차는 숨을 오랜만에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누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누워도 보고 턱 끝까지 차는 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왠지 이 분야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었었고 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직업을 골랐을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일정한 양으로 먹자를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안 돼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춤추고 노래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제일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잊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나 이거 되게 좋아하고 있네? 그치 난 이럴 때 행복하지 라고 느끼는 거 확실히 노래하고 춤출 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랑받는 거 다 크리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크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라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컷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에스카이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마이걸 유아였습니다. 사랑해요.